문체부, 정부기관이 문체부에서 감사를 했고 그 감사를 브리핑해서 국민들에게 오피셜로 기사를 냈는데 그거를 자기네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박문을 낸 거 아닙니까? 박주 선수가 얘기했잖아요. 제시마 씨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국 축구의 발전을 먼저 생각한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 뭡니까? 자기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기 싫었는데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다? 그러면서 연봉은 20억이래요.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의 끝은 정말 비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돈을 따라간 사람은 끝이 안 좋습니다. 감독 돌려막기 해가지고 올림픽 못 나간 건 도대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욕을 먹더라도 저는 반대입니다. 강제적인 징계가 필요하면 해야죠. 저는 이 모든 게 원인은 하나라고 봅니다. 오로지 한 사람, 정몽규, 정몽규, 정몽규. 네, 반갑습니다. 팩트폭격기의 김한섭입니다. 문체부 감사 중간 보고가 있고 난 이후에 대한축구협회에서 바로 반박문을 냈고요. 또 한 가지는 SBS 단독 보도로 FIFA에서 공문이 하나가 날라왔다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이 공문이 문체부 브리핑이 있기 전에 이 FIFA 레터를 받았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문체부의 감사 중간 보고가 있고 난 이후에 언론에 SBS 단독으로 FIFA에서 보내온 내용이라 공문이라면서 이렇게 언론에 공개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FIFA에서 온 공문 내용이 저번에도 대충 이런 내용은 알고 있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각 나라의 축구협회는 외부의 간섭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보통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FIFA라는 국제공인기관이 우리나라의 어떤 국감이나 문체부가 어떻게 하는지 이걸 다 일일이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과연?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정몽규 회장과 그때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 이후에 정몽규 회장이 파리로 날아가서 자필집, 에세이를 들고 가서 또 이렇게 선물해주는 모습이 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이 FIFA의 공문은 그냥 형식화된 그냥 공문일 뿐이에요. 이 FIFA 공문 이거 하나로 무슨 축구협회가 지금 정부기관인 문체부와 국민을 협박 아닌 감정적인 어떤 협박의 표현을 언론에 띄워놓은 것 같은데요. 너희들이 개입하면 앞으로 있는 월드컵과 국가대표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어떤 감정적인 메시지를 표명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랬을까요? 어제 문체부에서 문체부 브리핑 중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죠. 그 가운데 문체부가 축구협회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단체다라고 하면서 강제 징계는 어렵다는 뜻으로 발표를 했었죠. 뭐 이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번 클린스만 때부터 이런 축구협회의 일련의 사례들을 다 지켜봐 오지 않았습니까? 오랜 시간?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축구협회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거를 논쟁할 시간적인 그런 것도 이제는 너무 아까워요. 이 시간들이 정말 이번에 국민청원, 뭐 청문회,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 문체부의 감사, 일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 이 FIFA의 어떤 경고의 수준이 되는 어떤 그런 공문 하나 날라왔다고 해서 이거를 눈치 보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이 피해는 온전히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정말 오랜 시간 이 축구협회를 바라보고 있는 피로감에 젖어있는 이 국민들, 축구팬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본질부터 이번에 정확하게 다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올림픽 못 나간 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대체? 예? 감독 돌려막기 해가지고 올림픽 못 나간 건 도대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월드컵까지 이렇게 잘못된 관행을 가지고 지금 계속 눈치 보면서 미룬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제가 욕을 먹더라도 저는 반대입니다. 이번에 기회가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도 나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축구협회의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것들 정확하게 들여다봐라.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 강제적인 징계가 필요하면 해야죠. 저는 이 모든 게
원인은 하나라고 봅니다. 오로지 한 사람. 오로지 한 사람입니다. 정몽규.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야, 말을 들으라고, 말을 들으라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본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정몽규 회장은, 아니, 부잣집 자제로 태어나서, 예? 아, 잘 나가는 건설사 하나 좀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자기가 대한축구, 축구협회 안에 들어와서 이거를 왜 못 내려놓는지, 아, 정말 일이 이 지경까지 났는데, 아, 이렇게까지 할까요, 정말로? 정말 굳이 이 축구협회를 맡아서 국민 욕바지를 해가면서까지 이렇게까지 버티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선수들과 축구를 사랑하는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월드컵 한번 못 나가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땐 피파의 눈치 보고 차일피리 무르다가 10년이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미래가 망가질 수가 있다고, 한국 축구. 앞으로 얼마나 국민들이 회복을 못하고 축구를 이렇게 2002년 월드컵 때 확 이렇게 불러온 이런 이슈들을, 이렇게 팬들의 관심을 한 번에 등질지도 모릅니다. 돌아서기 전에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네? 확실하게 문제의 본질까지 다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단체든 모든 절차에 정말 최고의 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는 최소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절차, 최소한의 절차를 무시하고 뽑은 감독 선임 아닙니까?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전면 무효화 돼야 됩니다. 클린스만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대한축구협회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독단적으로 이렇게 일처리를 이렇게 했는지 지금 다 문체부 감사 결과로 다 드러났잖아요.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더 캐고 들어가면 더 많겠죠. 정말 최소한의 규정조차 무시하면서 선임한 클린스만과 홍명보. 홍명보는 전면 무효화 되는 게 정말 맞고요. 정말 하루빨리 정몽규 끄집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감독 선임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인사 문제예요. 인사 불공정, 인사 비리, 인사 문제인데 이게 엄청나게 큰 파장 아닙니까? 일반 기업이나 어떤 단체든 인사 문제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자, 최고 그 단체를 맡고 있는 책임자가 책임져야 되는 게 순리 아닙니까? 전몽규 회장 지금 어때요? 자기는 본인은 잘못한 거 없다고 하지 않아요, 계속. 이게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는 겁니다, 정말. 정말. 그리고 축구협회에서 발표한 내용도, 반박문도 너무 황당한 게, 우리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축구협회는 사실상 국가 기속단체예요. 이게 사실 일반 프로팀도 아니고 국가대표팀 아닙니까? 국가대표팀. 국민적인 관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잘못됐다고 하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팬들을, 국민들을 개무시하고, 예? 국회에 나와서도 이것만 하다 끝났어요. 도대체 정몽규 회장. 저는 처음에 막 이러길래, 아, 정말 정몽규 회장이 그동안의 충격으로 무슨 풍이 왔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아, 정말 진짜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문체부, 정부기관이 문체부에서 감사를 했고, 그 감사를 브리핑해서 국민들에게 오피셜로 기사를 냈는데, 그거를 자기네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박문을 낸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보고,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아, 이거는 정말 너무 국민적 피로감 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들이 너무나, 한국 축구가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아침에 월드컵 눈치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빨리 종결시켜버려야 돼요. 보통 1년 예산이 1000억에서 2000억 사이 쓴다고 하지 않아요. 저도 이거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단체가 정말 중요한 감독 선임 자리, 인사권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밖에 처리를 못한다. 국민들 납득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축구에 관심이 없던 국민들도 이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러고 있는데 지금 본인들이 잘못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권한도 없는 이임생 이사가 감독 추천을 추대를 하고 또 자기가 홍명보 감독 집 앞 빵집까지 가가지고 어떤 두 시간을 설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권한도 없는 이사가, 권한도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폐쇄적이고 독립적으로 잘못 운영되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고, 이임생 이사 솔직히 아무리 회장님이 그렇게 시켰어도 아, 내가 명분이 있나? 내가 어떤 이 정관에 위배되는 게 없나? 이런 것 하나 없이 그냥 본인이 어떤 용기로 그렇게 홍명보 감독을 하고 바로 그렇게 뉴스에 언론화 공식화해버리는지 참 그 용기 또한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로. 누굴 나무라고 뭐 누가 잘못했다라는 걸 따지기 전에 사람이 문제입니다. 정몽규. 네. 정말 부잣집 아들 도련님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모든 전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박문성 위원의 말처럼 정말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정말로 상식적인 어떤 이해를 하기에는 너무 상식 밖에 일을 계속 지금 해나가고 일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 와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바로 문체부 중간 보고 있고 나서 바로 반박문 내는 거 보세요. 네. 저는 이거는 강제성이 동원되지 않는 이상 이건 쉽게 나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피파에서 날라온 공문 하나 나중에 우리 정부가 아니면 그 관련된 부분이 이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잡을 수밖에 없고 온 대국민적 관심이 있었던 일이라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라고 또 나중에 해명을 하니 월드컵을 못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우리나라 안에서 한국 축구의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예. 정말 어떤 플랜도 없고 예. 누굴 어떤 후보군을 어떤 유명한 외국의 지도자를 데려올 때는 거기에 맞는 한국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요. 예, 그 비전. 솔직히 유명한 감독일수록 그런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 유명한 감독이고 더 훌륭한 사람일수록 돈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가치와 어떤 명분과 아니면 그 나라의 비전을 보고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돈은 그 차후의 문제예요. 박주 선수가 얘기했잖아요. 제시마 씨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국 축구의 발전을 먼저 생각한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 뭡니까? 자기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기 싫었는데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다? 그러면서 연봉은 20억이래요. 이게 말입니까? 돈을 따라간 사람은 분명히 망하게 돼 있어요. 예. 홍명보 감독의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홍명보 감독의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의 끝은 정말 비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돈을 따라간 사람은 끝이 안 좋습니다. 사실. 네. 가치와 명분. 또 김판곤 감독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또 월드컵 얘기하면서 월드컵 못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거라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아 정말 실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국 축구 미래를 내다보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되겠죠. 만약에 K리그 감독을 쓸 거라고 하면 10년 플랜을 해서 K리그에 있는 감독을 주도 면밀하게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뭐 연령대별 대표팀에 조금씩 테스트를 해보던가 그러면서 10년 플랜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외국의 유명한 감독을 데리고 올 때는 아니 어떤 한국에 대한 비전과 어떤 명분을 제시할 줄 알아야죠. 네? 돈이 우선이 아닙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부터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끄집어 내려야 되고요. 홍명보 감독 선임 이게 정당하게 뽑힌 불공정한 선임이기 때문에 전면 무효화시키고 끝내고 뭐 임시 감독 당분간
다시 한번 새로운 공정한 어떤 감독 선임이 이루어지기까지 임시 감독 체제로 최종 월드컵을 다, 최종 월드컵 예선을 다 치른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홍명보 감독을 끌고 가는 건 더 납득하기 어렵고 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낼 뿐입니다. 빠른 결정, 빠른 신속한 이제 축구협회의 모든 비리, 이보다 더 이게 중간 발표인데 이보다 더 불공정한 비리가 산더미처럼 있겠죠. 다 도려내야 됩니다. 네. 그 축구협회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 전부 다 싹 다 도려내야 되고 새 부대에 새 수를 부어야 되듯이 새 판을 다시 짜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너무나 아쉽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결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김한섭의 팩트폭특기 다음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